첫 번째, 5인치 풍선 12개를 이용하여 만든 퍼프볼입니다. 가벼운 공 같아서 아이들과 공놀이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죠. 12인치 안에 260을 넣어 만든 하트를 이용하여 사탕을 표현했습니다. 화이트데이 사탕을 연상해 만들어 보았습니다. 두 번째, 12인치, 5인치를 이용한 2단꽃입니다. 260 리플렉스 로즈골드로 고급스러운 리본을 만들어 포인트를 주었습니다. 은박풍선에도 동일 아이템 리본으로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었습니다. 그라보 58 알러뷰 트리플 하트 풍선에 공기를 주입했을 때 헬륨을 채웠을 때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 트리플 하트 연결 부분이 세워지지 않아 보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입니다. 세 번째, 꽃을 든 남자. 기본 베이스는 3단꽃 형태입니다. 5인치 풍선과 260 풍선으로 미니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. 사랑의 고백에 꽃도 빠질 수 없죠? 다할리아 꽃다발도 함께 준비하세요. 네 번째, I love you 풍선 부케. 크롬 마브, 리플렉스 핑크, 리플렉스 푸치시아 컬러를 추가한 헬륨 부케입니다. 홀로그램 핑크 컬링 리본으로 컬러를 맞추었습니다. 가위로 쓱 긁어주면 돌돌돌 말립니다. 선호도에 따라 컬링 굵기를 정해주시면 됩니다. 다섯 번째, 사랑의 열쇠. 남산타워에 가면 자물쇠를 꼭 두고 가야 할 것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. 지금쯤 얼마나 쌓여있을까요? 사랑의 자물쇠가 문득 떠올라 표현해봤습니다. 자물쇠가 하트를 꽉 잡고 있네요. 크롬, 마브, 리플렉스 핑크, 리플렉스 푸치샤, 리플렉스 바이올렛 컬러를 추가로 사용하였습니다. 여섯 번째, 로즈 골드. 2단 스퀘어 가랜드입니다. 260 리플렉스 로즈 골드 꽈배기 일고기로 둘러주고 펄 로즈 골드로 장미를 만들어 걸어주었습니다. 로즈 골드 컬러가 주는 고급스러움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디자인입니다. 일곱 번째, 내 사랑 받아줘. 귀여운 곰돌이가 꽃을 들고 프로포즈하네요. 6인치 레드 하트 풍선으로 사랑 고백의 의미를 더 강하게 강조했습니다.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멋진 선물을 준비해보세요. 그라보 58 알러뷰 트리플 하트 풍선의 유사색 로즈골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2단꽃, 스퀘어 가랜드, 퍼프볼, 리본, 다할리아 아이템을 활용해 디자인했습니다. 활용해보세요.